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서류 미비 학생들에 대한 임시 구제안에 대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관심이 높습니다. 안토니오 베라이고사 LA 시장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기 방지를 위해 나섰습니다. 김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서류 미비자 임시 추방 유예안은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30세 미만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자는 2년 동안 추방을 면제받게 되며 노동 허가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It was right by the values that we stand for. It was right by the great embracing America that embraces immigrants and says, come to our shores, work hard and play by the rules, and you'll have a pathway to a better life. 추방 유예 신청을 하면 신원조회를 거치게 되는데 중범죄나 3번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록이 있는 경우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15일 발표된 이 서류 미비 학생 임시 구제안에 따라 많은 한인 학생들도 추방 면제 대상에 해당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 구제안의 대상자로 추정되는 80만 명중 한인의 비율은 약 2%에서 최고 15%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구제안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 임시 대책이기 때문에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비롯한 드림 액트의 통과를 위해 나아갈 길이 멀다는 입장입니다. But also I want to say that this administrative order is just a small piece to a larger victory because there is a larger fight that immigrant students like me are trying to fight for and that is the Dream Act. 한편 이민국은 60일 안에 본격적인 수속을 진행할 계획이며 신청 자격이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도 추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민 권익 변호사들은 이번 구제안 관련 사기 행각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길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They ask us to wait 60 days so that you can then apply directly with CIS. They don't want you to turn yourselves in. Please don't turn yourselves in. Wait until 60 days. CIS will have a plan so that people can apply. 이민서비스국과 이민세관국은 각각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임시 구제안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관련 사기 피해를 보고할 수 있는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하늘입니다.